감자 요리 해 먹자. 감자 요리. 옳지. 불고기 양념. 불고기 양념. 치즈 포테이토라고. 오케이. 자, 육류. 양파를 썰어서. 오케이, 180도. 이러면 되겠지? 오케이, 자, 젓가락 끝으로다가 바삭한 감자가 이제 feel 느껴집니다. 느껴져요. 소리 들려, 소리? 사운드? 여기다가 저 오븐용 접시, 오븐용 그릇에다가 그냥 부어주세요. 다 부어, 다. 요래 담아주고요. 오케이, 좋아. 여기다가 아까 다져놓은 양파를 적당히 어니언 맛으로다가 헬라피뇨를 좀 넣어볼까? 헬라피뇨? 둘, 와, 세 개 정도만. 자, 여기다가 이제 치즈. 치즈 준비해놓고 불고기 소스를, 소불고기 소스예요. 뭐 아무거나, 불고기 소스 아무거나 쓰시면 돼.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뿌려주세요. 줄줄줄줄. 불고기 소스 안쪽에도 살짝 스며들게끔. 좋고, 이제 치즈를 위에다가 한번 뿌려준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번 섞어서 중간 부분에는 치즈가 엉킬 수 있게 이렇게. 듬뿍. 와우. 자, 온도 올라왔어요. 이제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준비된 치즈 포테이토 오븐에 들어갑니다. 200도씨고요. 10분만. 자, 브루드와이저. 짠. 뭔가 감튀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사왔어요. 아, 좀 더 튀길까, 그제? 야, 마요네즈 찍으니까 더 맛있어.